이 영상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지원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기물그릇의 경우에는 보리는 기존에 이미 5년 동안 이렇게 요기물그릇을 사용해 왔는데, 5년 동안 제가 직접 요기물그릇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척이 너무 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급여할 수 있어서 고양이나 강아지 모두 편하게 응수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쓰던 물그릇의 경우에는 턱이나 입 주변에 물이 묻게 돼갖고 좀 습진이나 아니면 아토피 같은 피부 케어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요기 물그릇의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이게 불협재 역할을 하는 덮개가 있어서 입이나 턱에 물이 묻지 않게 아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고, 또이 구멍이 작아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덮개 높이에 따라서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바로바로 물의 양을 체크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기 펫도어의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느껴졌는데, 일단은 별도 시공 없이 혼자서도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한 게 장점이고, 또 슬림하고 투명 펫도어라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게큰 장점이고, 그리고 하단 도어문 사이즈가 강아지랑 고양이 모두 여유롭게 사용 가능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소재가 가벼워서 혹시 내구성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튼튼해서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보리아 룽지의 경우 화장실 공간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잠시 분리시켜야 될때 사용을 할것 같은데, 베란다에 아이들 화장실을 두는 경우에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